새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신축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숲세권이죠. 여기는 투룸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한층에 4개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 세대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위에는 복층도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복층은요 벌써 1개 세대가 나갔고요. 나머지 기준층 세대도 계속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왜냐? 금액이 저렴합니다. 투룸이지만 서울시내에서 보통 뭐 3억대, 2억 후반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현장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2억 초중반으로 준비가 되는 현장입니다.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쪽 도봉구 방학동 쪽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인근에 초등학교 정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역까지도 차로 이용 가능하시고 주위에 인프라 잘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가 별다른 설명 안 드릴 테니까요. 바로 직접 집 구경 한번 해보시죠. 바로 가시죠. 네, 실내 들어왔고요. 전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은요, 전면부에 이렇게 3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반투명으로 해서 시공을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는 홀싱 처리가 된 타일로 바닥면을 구성을 해주셨어요. 신발장은요, 키 큰 장으로 해서 두 칸 화이트 톤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밑에 하부 띄움 시공 돼 있죠? 매일 신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에 한번 들어가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요, 투룸 현장이에요. 방 두 개와 욕실 한 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동양 구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앵글 한번 돌려드리면요, 여기 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들어가시면 이쪽에 이제 볼로식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부분이 이렇게 주방은 일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동형 수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을 말씀드리면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요, 상공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 매립형 후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자체가 이렇게 타일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기라든지 기름진 어떤 음식을 조리하실 경우에 그냥 닦으시면 되죠. 이렇게 타일 처리 됐다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옆쪽에 보시면요, 대형 이렇게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깔끔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설거지들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요, 풀 옵션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깔끔하게 입문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안쪽부터 들어가서 차분히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요, 우드톤에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좌우 폭은요, 3015 열자 조금 넘죠? 네. 그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3170. 요쪽에 돗방위장을 하신다 하시면 요쪽 라인에다 하셔야 되겠죠? 11자 좀 넘는 돗방위장 시공이 가능하고 나머지 공간도 침대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이 널찍하게 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 편에 이렇게 욕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전면에 환기창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유리 거울과 유리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를 쓰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반 샤워기를 가지고 샤워하시면 되시고요.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샴푸 린스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보면요, 일자 선반과 세변기 양변기 준비되어 있죠. 네, 깔끔하게 가족분들 이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 도와드리고요. 건너가서 나머지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 이쪽 방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부터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방 부분은요, 이렇게 창 부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는 2350이 나오고요. 좌우 폭은 2160이 나와요. 2350에 2160이면, 자녀방 주신다 하시면은 침대하고 책상 정도 놓고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침대와 옷장 정도 놓고 이용하시면 대실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쪽 부분에 이렇게 창으로, 환기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통창이죠. 이쪽에 보일러와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오실 때 몸만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투룸이고요. 거실 가서 마무리 도와드릴게요. 이 현장은요,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산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앞쪽이 습세권이에요. 예, 산새들 들리고 그 다음에 공기 쾌적하고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보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현장은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게 금액이 2억 초중반입니다. 웬만한 서울시내에서 이런 현장을 찾아보기 쉽지 않죠? 영상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구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현장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